반갑습니다. 오늘도 나홀로 수색 탐색 나왔습니다. 어제는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황토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죠. 그래도 제가 이런 데는 물이 얇아서 그래도 수색이 보이거든요. 어떤 돌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변화석 괜찮은 돌을 또한점 주워 놨습니다. 여기는 변화석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요. 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돌도 이렇게 한 번씩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런 종류의 돌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종류의 돌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보시면, 청석돌, 이런 돌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화강암. 여러 가지 이제 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화강암에도 보면 참그 무늬가 좋은 그런 돌들이 있는데요. 좀처럼 보기 힘들어요. 좀처럼 보기 힘들고요. 제가 오늘 변화석 한 점은 설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늦가을에 단풍이 떨어지지 않고 눈이 살짝 내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돌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지 제가 이제 한번 재미삼아서 제가 한번 모아놨습니다. 이런 돌이 많이 나와요. 이런 돌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돌을 자주 봤을 거예요. 보시면 이런 돌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안 나와요. 모양이. 언젠가는 한번 모양이 좋은 그런 녀석을 한번 만날 것 같은데요.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녀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문양이 참 괜찮네요. 그런데 수색감은 아니에요. 이렇게 황토물이 내려와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 점을 주워 놨습니다. 여기는 돌은 멋진데 너무 큽니다. 저쪽에 건너가서 탐색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건너가지를 못하겠어요. 물살이 너무 세서. 이 화강암도 정말 멋있는 그런 돌들이 보이더라고요. 주로 어떤 돌들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 돌은 수색감은 아니에요. 수색감은 아닌데 물을 묻히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보여요. 이게 소나무처럼 소나무가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소나무가 산수화처럼 그렇게 보여서 제가 이렇게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수색감은 아니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죠? 이런 돌 여기 보면 폭포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돌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안 그러면 깨지거나 청석돌에 여러 잡석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돌 같아요. 이 돌도 보시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재질의 돌입니다. 그리고 이런 돌도 보이는데요. 대리석 어디선가 대리석 바닥에 본 듯한 그런 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수색감은 아니고요. 요렇게 비슷한 노란 돌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도 보시면 요렇게요. 이런 돌들이 많아요. 수색감은 아닙니다. 수색감은 아니고 어떤 돌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모아봤고요. 이런 돌도 있는데요. 이 돌은 수마가 아주 잘 됐는데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깨를 뿌리는 것 같네요. 깨를 뿌리는 듯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수색감은 아닙니다. 이 밑에도 깨지고요. 아니에요. 돌은 이렇게 좀 약간 강하게 이렇게 보여 느껴지네요. 그렇게 강한 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점한 이 수색인데요. 지금 물에 젖어 있는 이 모습 제가 한번 말려봤습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놓고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얀 눈이 내려서 그 작은 봉우리에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하나, 둘, 여러 개 있죠. 중간쯤에 이렇게 있어서 아주 또 그래도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돌이 섞였는데요. 이거는 차돌 같아, 차돌. 차돌. 차돌인데 지금 하얀 설경처럼 보이잖아요. 물을 묻히면 겨울에 단풍잎이 떨어지지 않고 눈이 살짝 내려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한번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요. 이렇게. 이런 데를 보면 이 호피석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호피석처럼. 이렇게 보시면 밑자리가 끝내줍니다. 밑자리가 이렇게 판판합니다. 이렇게 판판하고요. 밑자리도 이렇게 보면 완전 단풍이 든 것처럼 아주 괜찮은 그런 돌입니다. 어디 상한 데가 없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 이런 데는 그 낭떠리처럼, 낭떠리지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렇게요. 낭떠리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요 눈이 내려서 참 아름답게 그렇게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기대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계곡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계곡. 여기는 보면 정말 이 호피석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 차돌 원석 같은데요. 여러 가지 차돌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네요. 이렇게 변화석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반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아주 연출을 이렇게 수반을 해놓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2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12cm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담하고요. 방에 두어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수석이 크면 방 안에다가 이렇게 그 놓기도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주선 수석은 무겁기는 엄청 무거워요. 이 돌이 여기는 정말 그 검은 호피석 같습니다. 여기도 이런 수석이 가끔 나와요. 가끔 제가 주선 돌 보셨죠? 그런 돌도 여기서 이 근처에서 주셨고요. 또 하류 쪽에서도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눈이 내린 듯한 또 단풍이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돌이 어디 상처가 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깨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모래 속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돌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깨지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예쁘게 이렇게 봐 주십시오. 그림 한 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요. 제가 햇빛을 가려서 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밑자리가, 이 수석은 밑자리가 좋아야 또 가치가 좀 더 있고요. 밑자리도 이렇게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 변화석으로 거칠어 보이도 이 호피석처럼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설산처럼 보이는 이 수석을 한 점을 했습니다. 오늘도 기분이 참 좋네요. 안녕히 계세요.